오늘은 강원도 고성 당일치기 여행 코스를 소개할게요. 여긴 송지호 해수욕장인데요. 물이 맑아 해수욕 즐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늘과 바다가 푸르게 닮아 있죠. 서핑 강습 및 장비 렌탈도 가능합니다. 매년 7월에서 8월에 무료 개장하고요. 매일 6시에서 24시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거칠지 않고 수심이 깊지 않아요. 모래알이 곱고 수초가 있는 바위에는 물고기와 조개도 많습니다. 다음엔 근처 웰서프 옆 계단을 올랐습니다. 풍어 횟집 바로 앞이죠. 무더웠지만 등대 앞까지 오르면 시원해요. 여기가 선왕바위 진입로인데요. 약 1억 3천만 년전 형성된 화산지형입니다. 송지호 해변을 따라 계속 이어지는데 이쪽은 암석지대랍니다. 전망대에서 한눈에 내려다본 풍광이 근사하네요. 바로 옆이 오호항이에요. 횟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시 몇 걸음 되돌아가 보죠. 계단을 따라 내려갑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암석지대거든요. 왼쪽이 기도터인 선왕바위가 있는 곳이에요. 산신할머니가 계시다고 전해지며 음기가 강한 곳이라는군요. 진짜 하늘이 청명하죠? 이건 해골바위라고 불려요. 이젠 바닷가 쪽으로 좀더 걸어보았어요. 왼쪽에 보이는 섬은 죽도입니다. 여긴 볼수록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파도가 쳐도 정말 잔잔하다 싶을 정도로 안정감이 느껴지죠? 저처럼 평소 사색이나 명상 즐기는 분들과 잘 맞을 듯해요. 골목에 핀 참나리도 곱습니다. 강원도 고성 오호항 풍경입니다. 드넓은 주차장이 있는 풍어 횟집에 갔어요. 자연산 회 전문점이고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안심식당입니다.
오징어, 돌돔, 도다리 같은 흔한 생선도 있고 전복치, 졸복, 까치복, 돌참치처럼 일반 횟집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생선들도 있답니다. 아주 쌩쌩하게 헤엄치는 물고기들이죠. 귀여운 졸복. 더 귀여운 까치복. 자연산 모듬에 대짜를 주문했어요. 4명이 먹기 알맞은 양이었죠. 스키다시 양은 일반 횟집에 비해 적긴 해요. 그래도 신선함은 으뜸이죠. 잡내 없이 깔끔합니다. 새우, 멍게, 문어, 해초, 쭈꾸미, 골뱅이가 한 접시에 나와요. 이건 문어 무회랍니다. 맨 위에 문어 숙회, 날치알을 고명으로 올렸네요. 아삭한 채소도 풍성했어요. 먹음직스럽죠? 문어 무회는 풍어 횟집이 원조랍니다. 진짜 무더위에는 무회만한 게 없어요. 살얼음 동동, 매콤새콤 달콤한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웬만한 물회는 그냥 저냥 먹는 편인데 강원도 고성 문어 물회는 그냥 반했다니까요. 문어는 얇으면서도 널쩍하게 썰어서 쫄깃한 식감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생선회도 들어가서 다채로운 풍미를 즐길 수 있었답니다. 열기구이도 담백하니 맛있었어요. 요즘 귀한 오징어회는 따로 추가했습니다. 10,000원이었는데 변동될 수도 있겠죠? 세상 부드러운 독특한 식감. 입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그냥. 드디어 메인인 자연산 모듬회가 나왔어요. 두 판에 동일한 회가 담겨 나왔죠. 한 판당 왼쪽부터 복어, 돌참치, 전복치, 도다리를 가지런히 줄맞춰 담았습니다. 각 횟감의 뱃살도 따로 모아놨죠. 자연산 회라서 쫄깃한 식감과 신선함이 남달랐어요. 붉은색 전복치는 꼬독꼬독. 돌참치는 사각사각하는 식감. 도다리는 쫄깃하게 씹히면서도 부드럽고 복어는 꼬독꼬독하면서 부드럽네요. 저처럼 회를 아주 잘 먹는 편이 아닌 분들은 아무리 좋은 회여도 많이 먹으면 물리잖아요. 그래서 남은 물에 국물에 담갔다 먹으면 최고예요. 이때는 양념 맛으로 먹는 거죠.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물회에 밥이나 소면을 말아 먹어도 맛있어요. 대미를 장식한 매운탕. 반찬은 배추김치와 나물 두 종류가 나왔고요. 탕 냄비엔 수제비, 팽이버섯, 쑥갓, 생선뼈 등이 한가득 담겼어요. 컬러 조합이 참 예쁘더라고요. 회가 남아서 매운탕에 나머지를 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양이 더욱 푸짐해진 거 있죠? 팔팔 끓였습니다. 진짜 맛깔스럽죠? 간이 딱 맞더라고요. 쫄깃한 수제비와 매운탕 강추예요. 강원도 고성 오호항에 가면 수산물 직판장이 있습니다. 어선들이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기서 판매를 하죠. 아까 보셨던 까치복이에요. 낚시로 잡은 대구도 있더라고요. 강원도 고성 여행 네 번째 코스는 왕곡마을입니다. 영화 동주 촬영지인데요. 송지호 오토 캠핑장과 가까워요. 옛날 전통 한옥 기와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담장에는 도라지꽃이, 지붕에는 호박꽃이 피었어요. 제가 다녀온 때가 7월 중순경이었거든요.
옆에 쌈 싸먹어도 참 맛있죠. 마을이 고즈넉한 게 조용히 걷기 좋았습니다. 여긴 영화 동주를 촬영했던 정미소예요. 안으로 살포시 들어가 봅니다. 촬영 장면도 흑백 사진으로 인화해 걸어뒀네요. 전통 그네도 있군요. 한복 입고 그네 타도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겠네요. 봉수대 해수욕장은 오호항 바로 옆에 있어요. 무료 주차장 완비. 저 멀리 선왕바위 등대가 보여요.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스티커 입장권을 부착해야 돼요. 해쉼터 카페가 제일 먼저 반겨주네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해변을 아름답게 잘 꾸며놨어요. 족구장, 어린이 레저 체험시설 등 부대시설이 있는데요. 다양한 유료 해양 레프츠는 물론 바다 래프팅, 시카약 무료 체험도 즐길 수 있죠. 가족, 연인, 그 누구라도 행복해지는 강원도 고성 여행 코스랍니다. 여긴 연인들의 포토존으로 매우 힙합니다. 카페 내 작은 CU 편의점도 운영 중이고요. 카페에선 젤라또 아이스크림, 크로플 음료를 판매하네요. 생맥주도 기본 안주 없이 판매해요. 해외여행 중인 듯 대리만족도 됩니다. 각자 취향대로 음료를 구매했어요. 전 미숫가루 라떼를 선택했죠. 가걸음을 띄워서 아주 시원했고 곡물가루의 고소한 풍미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달달했어요. 무료 시카약을 타보려 했는데요. 원피스 차림이라 그냥 휴식 타임을 가졌죠. 해쉼터 카페에선 리유저블 컵을 사용하더라고요. 환경보호 차원이나 고객 입장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늦은 여름 휴가를 계획하신다면 강원도 고성 여행 어떠실까요?